신명기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며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그들의 몫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이 없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그들이 10의 1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화제물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먹을 것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갖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은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으로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죠. 그 제사장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가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준 그러한 분깃이 이 레위지파 제사장에게는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화제물은 여호와 앞에 태워서 완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화제물, 향기로운 아로마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되는 그 재물 중에 얼마를 떼어내서 그 여호와의 기업 중에 그 얼마가 레위 사람 제사장의 몫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몫이 어떤 것인가가 3절에서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재물, 그 화제물의 소나 양 중에서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가 제사장의 몫이라. 또 4절에서는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또 처음 깎은 양털이 그들의 몫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몫,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받으시는 몫 중에 그 일부가 레위 사람 제사장의 몫이라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기업이 제사장과 동일하다. 자,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레위 사람 제사장의 몫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의 기업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레위 사람 제사장의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아버지가 가지신 영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였고, 아버지의 영화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것을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영화롭게 하였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가진 하나님의 기업을 갖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요한복음 17장에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을 주신 것이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이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이냐. 이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사람의 구원이 마치 사람을 위한 구원인 것 같이 인본주의 신앙은 말을 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다. 바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9절에 말하는데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 바로 구원을 얻도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들이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 중에 아버지의 것이 된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고 그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다 갖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자들이 또한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2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시라는 말. 그 영광에 하나요. 그 이름이 하나요. 뜻이 하나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그 영광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또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오늘 신명기 18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그 기업이 될 수 있는 화제물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을 가지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드려야 되고 또 레위 사람 제사장도 그것을 갖게 하는데 소나 양 중에서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주라.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읽은 것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다. 그러면 기업을 가진 자죠.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떤 분깃이나 기업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제사장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첫 번째로 그 앞다리. 자, 이 앞다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앞다리는 요 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까지를 다 말합니다. 이 앞부분, 앞다리와 어깨.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음에 앞다리가 먼저 앞으로 나간 다음에 뒷다리가 따라오죠. 그래서 이 앞다리는 먼저 나아가신 분을 말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제사장이죠. 또한 이 어깨가 거기 앞다리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어깨는 정사를 표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정사, 다스리는 통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그 모든 일을 먼저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얻게 되어주신 것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앞서 가심으로써 첫 것으로서 먼저 드려지심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통치권, 그 권세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두 볼을 말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볼은 히브리 말에서 레힐이라고 말하는데 이 레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국말로 볼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사람으로 번역이 될 때는 얼굴 위에 있는 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짐승으로 표현될 때는 이것이 턱뼈가 되어져요. 턱에서부터 앞면이 전부 해당이 되어지는 단어가 라히라는 단어예요. 짐승의 턱뼈. 이것은 바로 사사기 15장에 삼손이 그 턱뼈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와 연결이 되어지면 이해가 조금 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을 보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해요.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라고 말해요. 나귀의 턱뼈가 1,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어요? 겸손의 나귀를 타신 겸손의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왕이신 예수님이 짐승과 같이 오셔서 양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제물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지신 이 제물 그것이 나귀를 탄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나귀의 그 턱뼈가 무엇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어요. 시편 3편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여기서 뺨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진 게 같은 단어예요. 어디는 나귀의 뼈로 어디는 뺨으로 되어지는데 이 뺨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영광을 말이죠. 원수의 뺨을 치는 게 바로 원수의 그 얼굴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그 영광, 그 권세를 무너뜨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들의 영광을 멸한 거예요. 어디서 멸했어요?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진멸이 되어지고 결국은 블레셋을 무너뜨린 나귀의 뼈와 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영광, 그것을 예수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위를 그들의 것으로 갖게 합니다. 위는 음식을 담아서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곳이 위예요. 그러면 이 위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음식을 담는 곳이죠. 우리 심령 안에 정말 담아야 될 음식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오셔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먹는 양식, 그가 배불러야 되는 그 양식, 담아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그 양식을 담는 그 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위가 그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어지고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우리 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위에 담을 양식을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바로 그 위에 담아지는 양식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제로 태워져 드려지는 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 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위는 거룩한 양식이 담아져서 소화되지는 기간인데 이것을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동참하게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함께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앞다리나 뺨이나 위는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막을 할 때 제가 여호수아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먼저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 앞길을 먼저 행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이 앞서 나아가면서 그 길을 백성들에게 보여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할 때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나아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알고 아는 자들이 앞서서 먼저 나아간다면 그 나머지 백성들이 우리 뒤를 따라서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실제로 육체의 직분으로 제사장이라고 되어지는 목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교회의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여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담은 위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먼저 받은 자가 되어지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이것을 드리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말씀의 깊이를 먼저 알아서 그것을 알고 백성들이 십자가의 그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앞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10의 1을 갖게 한 거예요. 첫 열매를 갖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거둬진 곡식, 먼저 거둬진 포도주, 먼저 거둬진 기름, 먼저 깎은 양털, 먼저 첫 것을 다 제사장들에게 갖게 합니다. 바로 이 첫 것을 제사장이 갖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다들로서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말한다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첫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영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게 한 것은 동일한 기업의 영광을 누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동일하게 누리는 자라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이름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28절을 가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기업,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 그 이름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차별이 없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건데 그 임함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18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래 알 수가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다면 그 소망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신 모든 영광을 내가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아십니까?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 18장 3절에 있는 말씀 앞다리와 그 턱과 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첫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것이 다른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과 기업을 능력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정말 이 영광을 아는 자요 영광을 누리는 자요 영광을 기업을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다 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만 사용하고 하늘에 가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너희가 얻으리라 했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신명기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항상 여호와 앞에서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섬기도록 하는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이 여호와 이름으로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직분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를 택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그 여호와 이름을 주시고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화제로 드려졌는데 그 화제 중에 일부가 제사장님께 주어진 것은 우리로 또한 같은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직분을 가지고 같은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업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이 되게 부르셨으면 또한 그 뜻을 이루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져서 목사라 직분을 가지신 분,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대접을 받기보다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행할 행위입니다. 직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화목은 목사와 화목하고 화친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끌란 얘기죠.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알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도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기업을 얻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육체의 기업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다 되게끔 그들을 이끌라고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제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지파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죠. 분명히 이 땅의 목사에게 준 직분은 그들을 우리 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직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만약에 실족하고 죽어지면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또는 가르치는 자가 되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분명히 해야 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항상 섬겨야 돼요.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 레위 지파 제사장이 혹시라도 자기가 섬겼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 동일한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 동일하게 어디서든지 섬기고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지파 그 제사장이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 이르면 그들은 다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또한 똑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다른 형제 레위인 제사장들이 가진 몫을 그들도 같이 갖게 될 것이다. 한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옮겨서 다른 곳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만약에 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을 가거나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오면 사역지가 없어져 버리므로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 교회, 어떤 교회에 속해서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성으로 가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또한 백성들로 받는 그 첫 것, 10의 1, 그 모든 것들,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 동일하게 누리고 백성에게서부터 10의 1도 첫 예물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어디를 옮겨가더라도 그곳에서 만약에 어떤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들로부터 이와 같은 첫 것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그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을 때 너희가 어디를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곳에 들어가서 너는 그곳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들이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먹을 양식도 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레위지파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두 증인이. 그럼 그 사람들이 가면 어디서든지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머무는 곳에 그들을 환영한 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지파가 다른 곳으로 갈 때 그 다른 곳에서 섬김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성읍에서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첫 것을 드리거나 10의 1을 드려서 섬기고 있다면 타지에서 온 레위 제사장일지라도 그들도 똑같이 그 몫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차별이 없이 사역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지역, 내 교회, 내 백성, 내 성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의 직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미얀마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 선교지가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사역지가 아닌 다른 분이 사역을 하는 곳에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와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돌아오니까 하시는 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사역을 하면서 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왔느냐.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생각을 그분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교회, 너는 내가 돈 주고 산 내 일꾼, 그러니까 너는 이 교회에서 내가 준 일만 해야 한다. 그 개념이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주님이 이 신명기 18장 6절에서부터 8절에 한 말씀을 모르시는 거예요. 미얀마 사역지가 그 교회 목사님의 사역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혼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름을 받은 건 그 교회에 돈을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료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일을 시키시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미얀마를 가서 미얀마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어도 혹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섬김을 줘도 또는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줘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야. 이 레위 제사장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조상들에게서 받은 것을 판 것은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원래 살았던 곳에서 자기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자기의 것으로 갖고 있어도 너 그거 있으니까 받지 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별도라는 거예요. 그건 그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또 옮겨가서 사역하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받는 것들은 똑같이 그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례비를 주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것으로 내 일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면 일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레인 제사장이 받을 몫은 또한 그의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받든 저렇게 받든 하나님이 주님이 택하신 종에게는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다는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동일한 권세를 누리고 동일히 하나님이 받으실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실 것을 동일하게 받도록 그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 땅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주의 종들을 대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진리. 그리고 그 하나가 되어진 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충실하게 잘 행하면 그의 합당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그 주의 백성들로부터 그 모든 것을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제사장이 갖는 복이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그 직별에는 또 그 복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그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빛을 전파하도록 부르셨다. 증인들이 증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그 증인이 증인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버릇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게 하시는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게 하시는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누릴 영광, 하나님이 누릴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